안녕하세요. 팔레온보험 전문 판변 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3월 1일자 팔레온보험 민사 상급단체 입금 거부와 지휘 확인 청구 사건입니다. 선고일 2024년 1월 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44-49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인천 미추홀구 축구협회장 지휘 확인의 소를 이 협회장의 미추홀 협회장, 협회장의 당선된 그 사람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회를 상대로 미추홀구 축구협회장 지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네,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내용 보시죠. 인천 미추홀구 축구협회, 미추홀에 이제 축구협회가 있는데 이 축구협회에 21년 3월 29일 날 원고가 회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근데 피고의 이제 인천 그 체육회에는 피고가 21년 4월 19일 날 선거에서 원고에 대한 임원 결격 사유의 심의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원고에 대한 회장 인준을 하지 않으면서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통보하는 거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원고가 미추홀구 축구협회의 회장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구하는 겁니다. 얘네가 이거 임원 지위가 이상하다고 해서 재선거 하라고 했는데 나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 니네가 나의 회장 지위를 확인해 달라라고 한 겁니다. 근데 1심은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고 원고 승소를 했고 원심도 항소 기각을 한 거죠. 문제는 이 사람은 이제 미추홀구 축구협회인데 이 사람이 미추홀구 체육협회를 상대로 회장 지위 확인을 구하는 거. 축구협회 회장 지위의 확인을 축구협회가 아닌 체육회를 상대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게 문제됩니다.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단체의 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상급단체가 인준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 회장이 이제 그 인준 거부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하나에 적용되는데 단체 임원 또는 당선인 등의 지위에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단체 내부의 분쟁에 있어서는 피고가 되는 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단체 그 자체이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 아닌 자를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인준 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상급단체인 피고에 대하여 회장 또는 당선인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친절하게 대법원이 인준 이행을 구하는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 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상급단체의 인준 내지 승인을 받는 하위단체에 임원 또는 당선인 자격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당의 협회는 문제가 없는데 상급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뭐 다른 권고를 하거나 뭐 지시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지휘 확인을 구할 때는 당의 그 선출된 그 협회를 상대로만 해야 되지 상급단체로는 할 수 없다는 게 판례 내용이죠. 그래서 상급단체가 인준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급자체에 대해서 지휘 확인을 구할 수 없고 인준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는 분쟁은 유사한 분쟁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 소의 형태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